연평도의 미터 오버 점농어 낚시를 소개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조홍식입니다. 연평도 점농어 낚시, 점농어 루어 낚시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을 좀꽤 하고 있는데, 금년 2022년은 불발로 끝나버렸습니다. 5월에 좋은 물때를 이렇게 몇 차례나 예약을 했는데요. 4월 말, 5월 초에. 그때마다 악천후로 선장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. 오지 말라고. 그래서 취소됐고, 9월에도 또 악천후로 포기를 했고, 그래서 10월 첫주 연휴, 10월 첫 연휴 기간에 또 예약을 해가지고, 날씨가 좋아서 인천 여객 터미널까지 갔는데 아침에 이번에는 바다는 잔잔하고 참 좋은데 해무가 짙어서 배가 출항이 취소가 돼버리는 바람에 못 갔습니다. 금년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작년 5월에 미토 오버 점농어 두 마리 낚았거든요. 그 영상 먼저 보여드릴게요. 우와, 우와. 오케이. 오우씨. 쇼크리도 났다. 자. 우와, 저 뭐야? 야, 이거 시원하네. 진짜 크다, 이거. 우와. 이건 뭐 농어야? 부실이야?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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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축하드립니다, 박사님. 우와, 씨. 이게 뭐야, 이게? 이거 뭔가요? 우와, 이게. 야, 이거는 진짜 너무 우와, 박사님 축하드립니다. 야, 이거 한국이야, 호주야, 이게. 아, 이거 무슨 바람인데요? 우와, 이게 뭐야, 이게? 우와, 이거 봐라, 씨. 아시다시피, 이 연평도는 우리 남한과 이북,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국경의 섬입니다. 인천항에서 연평도까지 122km 떨어져 있죠. 근데 연평도에서 북한까지 거리는 13km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가보니까 이북이 빤히 보이니까요. 그런 거를 떠나서 연평도는 아픈 기억이 굉장히 많은 장소입니다. 모두 다 아시다시피 1999년 6월 15일 날 벌어졌던 1차 연평해전, 그리고 2002년 6월 29일 벌어졌던 제2차 연평해전, 그것만이 아니잖아요. 2010년도 11월 23일에는 갑작스러운 폭격 때문에 민간 지역에까지 폭격을 감행하는 만행을 이북이 저질러서 뭐 거의 그 당시에는 전쟁 직전까지 갔던 그런 상황도 있었던, 뭐이 자리를 빌어서 당시 희생됐던 군 장병들과 민간인 희생자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. 원래 연평도는 굉장히 유명했던, 과거부터 유명했던 어장이었어요. 그렇죠. 다들 아시죠? 요즘은 연평도 하면 꽃게잖아요. 그렇지만 제 어릴 적 기억으로 하면은 조기였습니다. 지금은 조기를 말린 굴비, 그러면 영광굴비 그러잖아요. 근데 1970년대까지 조기, 굴비, 그러면 연평도였어요. 그래서 연평도는 워낙 유명한 조기 어장이었습니다. 당시에는 뭐 연평도의 개도 지폐 물고 다닌다 그러는 얘기가 돌 정도로. 그 당시에 굴비는 진짜 대중적으로 그 서민들의 밥반찬을 책임지는 그런 거였잖아요. 그래서
근데 요즘은 굴비가 금값과는 정말 다른 그런 시대였습니다. 원래 조기의 치어들이 저 동중국에서부터 동진화해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서해로 들어와서 연평도 앞에서 다 커져가지고 거기가 어장이 됐었던 거를 이제는 진짜 그 동진화해까지 어선들이 가서 커지기 전에 다 때려잡으니까 연평도에 조기가 올라오는 일이 없어졌다.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. 자, 이제 뭐 이런 얘기는 건두고 낚시 얘기를 하겠습니다. 서해 루어 낚시하면 역시 단연코 농어 루어 낚시가 유명한데 그중 연평도는 좀 특별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. 점농어, 그것도 대형 점농어의 산지잖아요. 미터 오바의 대어가 고확률로 낚을 수 있다. 뭐 그런 장소입니다. 근데 뭐 사시사철 아무 때나 점농어 대물 점농어가 낚이느냐 뭐 그건 아니고요. 시기가 좀 국한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봄철과 가을철로 딱 양분돼 가지고 뭐 물론 여름에 낚이지만 미터 오버의 점농어를 낚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시기 그러면 봄철 그다음에 그러니까 5월 초, 4월 말이나 5월 초 아니면 그다음에 9월 말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. 점농어가 더 난류성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최북단에서 이렇게 낚이는 거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. 점농어의 먹이는 멸치가 위주인 것 같고 뭐 항상 그렇죠. 농어는 그러니까 멸치 어장이 형성되어 농어 잘 낚이니까. 그다음에 기타 그 갑각류를 바닥에서 파먹는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. 그 완전히 바닥을 노리거든요. 미노 같은 걸 던져서 하는 게 아니라 지그헤드를 완전히 바닥에 가라앉혀서 낚시를 하는 거니까. 연평도의 점농어 낚시 채비는 일반적인 농어보다는 좀 오버스럽게 준비를 합니다. 저의 경우에. 이유는 뭐 낚이는 사이즈가 대물이라서라기보다는 루어의 무게가 좀 무거워요. 그러다 보니까 보통 쓰는 게 이제 이론스의 지그헤드에다가 이만한 그러니까 뭐 근 30g 되는 지그헤드 5인치짜리 글러브홈을 달다 보니까 무게가 뭐 근 40g 정도 돼버리잖아요. 이게 바늘 크기도 50이나 60. 이 루어 이렇게 지그헤드 리그가 아니면 그 다음에 뭐 테일스핀 지그라든가 포인트에 따라서는 뭐 대형 한 13cm쯤 되는 미노를 쓴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낚싯대가 좀 파워가 있는 거를 저는 그래서 선호합니다. 그래서 길이도 좀 길지 않게 7피트 정도 그 다음에 릴도 이렇게 좀 4000번 원줄은 1.5호나 2호 여기에 쇼크리더는 뭐 30파운드까지 이렇게 좀 굵게 쓰고 있습니다. 낚싯대는 뻣이지만 3피스, 7피트의 3피스짜리 이거 1m 넘는 거 두 마리 잡은 낚싯대가 이겁니다. 아 물론 뭐 파는 건 아니고 제가 만든 낚싯대고요. 또 아래 것도 7.3피트? 7피트 3인치짜리 이건 2피스 낚싯대인데요. 이제는 이걸 가져가려고 다 싸가지고 인천까지 갔다가 그냥 왔습니다. 뭐 릴은 구형 SW 4000번 5000번하고 똑같죠. HG 이건 진짜 옛날 거 제가 좋아하는 메타로얄 리오비에 이 릴하고 이 릴로 작년에는 미터 오버 두 마리 잡았습니다. 아 뭐 루어는 이렇게 좀 큼직한 미노들 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스핀테일 지그나 바이브레이션 같은 거 좀 챙겼고 주로 쓰는 건 이거죠. 이제 이론스짜리 지그헤드 리그 여기에 5인치짜리 글러브홈을 깹니다. 일반적인 연평도 일정 그러면 1박 2일인데요. 인천 연안 여객 터미널에서 출항하는 그 연평도행 대연평행 아침배 8시 출발하는 그 아침배로
연평도에 가면 한 2시간,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. 도착해서 숙소에서 여장을 풀고 오후에 반일 낚시를 하고 그다음에 숙소에 돌아와서 1박하고 그 다음 날 오전 또 반일 낚시 이렇게 해서 하루 낚시가 구성이 됩니다. 오전 낚시를 마치면 다시 숙소로 들어와서 정리 다 하고 대연평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오후 배를 타고 나오면 전 1박 2일 여정이 끝나요. 현지의 낚시 가이드는 지금 사진에 보시는 부경호가 유일합니다. 그렇게 전 알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숙소는 뭐 연평도 내에 민박집이 많아서 뭐 특별히 이렇게 걱정할 적은 없고요. 숙소 주변에 식당도 좀 있어서 식사 걱정도 뭐 걱정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. 혹시 뭐 전날 한 마리 농어 한 마리를 그냥 이렇게 썰어서 먹을 수도 있고요. 전혀 식사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. 작년에는 재수가 좋아가지고 짧은 시간에 한 미터급을 두 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가져오나 했더니 거기 딱 한 마리씩 들어가는 길쭉한 스티로폼 박스를 팔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에 넣어가지고 왔습니다. 악천후를 피했더니 해무가 제 갈 길을 막았습니다. 금년 바다는 절 오지 말라 그러는 것 같아요. 뒤돌아보면 금년 1월에서부터 10월까지 계속 10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. 제주도에서, 연평도에서, 외연도에서, 울진에서 다 그래요. 아무래도 작년에 너무 조과가 2021년 작년에 너무 조과가 좋았나 봐요. 조과가 좋았더니 용왕님이 밸런스 맞추라고 그러는가 봅니다.